나 오래 기다렸지. 아, 근데 나 창피해. 나 당직 선호라 얼굴이 쌩얼이야. 나 못생겼지. 괜찮아? 괜찮아? 나 못생겼지. 정말? 아, 거짓말. 오빠도 정말. 유리 발김쯤. 너무 멋진? 내 쌩얼이 그렇게 힘들어 보여? 아, 가서 요양이나 해야지. 그래, 했다 했어. 비비 좀 바르고 틴트 좀 찍어 발랐다. 좀 모른 척 해주면 안 되냐? 근데 그래도 좀 귀여워? 뭐라고? 그동안 화장하느라고 공들여서 한 시간이나 투자했단 말이야. 괜찮아? 오빠, 똑바로 잘 묶였어? 막장! 캬, 맛있겠다.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. 맞지? 어.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훑어본 거 맞지? 오빠? 너무하다. 어떻게 내가 앞에 있는데도 그래? 어? 오빠, 오빠 저런 여자 스타일 좋아해? 막 이런 거? 이런 스타일 좋아해? 진짜 너무하다. 뭐라고? 그럼 여자의 본능은 이거다. 너는 저런 스타일이 아니야. 다행인 게 뭔데? 오빠, 오빠가 지금 날 좀 잘 모르나 본데. 나도 장난 아니야. 진짜. 나도 좀 몰라. 미안하다고? 봤네, 봤어. 즐겼네, 즐겼어. 그게 더 기분 나빠. 있네. 다 봤거든. 오빠 눈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리거든. 진짜 거짓말하는 게 더 나빠. 짜잔. 오빠 나 승마복 입은 거 어때? 처음 봤지?
괜찮아? 어떡이 이 승모국 피셔 예술이지. 여긴 또 언제 왔어? 나야 주말마다 왔지. 유리 네가 딴 데 정신판을 안 온 거잖아. 난 데이트하느라 좀 바빴지. 오빠는 그럼 타러 갔다 올게. 오빠 갈게. 어? 왔어? 응. 조심해. 응. 유리 좋아해요? 너무 맘 주지 않는 게 좋을걸요? 상처받기 싫으면. 하긴 마음을 뺏기지 않은 남자가 있을 리가 없죠. 저런 여자에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나조차 그게 안 되니까. 모르긴 해도 지금 유리의 마음은 진심은 아닐 겁니다. 적어도 제가 봐온 유리는 아무 남자하고나 이렇게 쉽게 사랑에 빠질 애는 아니거든요. 오빠, 왜 그렇게 표정이 썩었어? 승마 그렇게 재미없어? 괜히 왔나봐. 내가 왜 덱한테 그걸 답해야 하죠? 어이가 없어서. 오빠, 이게 또 무슨 짓이야? 괜찮아? 오빠,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어? 어떡해. 진짜. 괜찮아? 뭐, 제가 많이 알긴 알죠. 둘이 벌써 친해진 거야? 내 남친 폭풍 친화력이네. 오빠, 오늘 힘들었지?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같이 해줘서 정말 고마워. 배고플 텐데 라면 먹고 갈래? 오빠, 사실 라면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건강한 라면을 끓일 수 있거든. 내가 오빠를 위해서 특별히 유리푸 특제 라면을 끓일게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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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 오빠, 맛있을 것 같지? 얼른 먹어봐.
먹어. 왜? 오빠 빨리 잡숴. 진짜 맛있다 오빠. 못하는 게 없는데. 오빠 이거 다 먹었어? 미련하게 왜 그랬어? 난 그냥 샐러드 먹을게. 이건 특별히 오빠만을 위한 유리 표특제 라면이니까 오빠 다 먹어. 오빠 어제도 나랑 피자 먹었잖아. 어디서 수작을 부려. 다 먹어. 국물까지 다 먹어. 오빠 피곤하지 않아? 난 좀 졸린데. 오빠 나 너무 졸린데 이제 좀 가줄래? 우리 오늘 너무 많이 같이 있었잖아. 나 너무 졸려. 나 좀 자야겠어. 가야지. 응? 가야지. 으유, 저 곰탱이. 가란다고 가냐? 곰탱아. 나 오늘 오프거든.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응급실이나 가. 으유. 당장 가주면 안 돼? 정말? 나 주부습증 걸렸는데 고마워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좀 오래 걸렸지? 뭐 하고 있었어? 배고프다. 빨리 시키자. 뭐 먹고 싶어? 나는 샐러드, 리조또, 그리고 파스타. 오빠, 내가 이렇게 딴 남자한테 이렇게 고백받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고? 와, 성인 혼자 잡셨다 아주. 에이, 그 말이야 방구냐? 난 당연히 오빠뿐이지. 근데 오빠, 내 문자 훔쳐온 거야? 나 믿고 좀만 기다려주지. 근데 오빠 내 문자 훔쳐본 거야? 우리 만나는 것도 어떻게 알았대? 근데 내 문자 다 훔쳐본 거야?